오케이, 들어가자. 자유기념관으로. 역시 미국 게임이라 결국은 카우보이로 몰아가는 건가? 생존주의는 곧 카우보이. 로딩이 있네요. 저도 이 사이에 간식을. 오, 싸워. 간식이고 뭐고. 싸워. 어디야. 아, 레이더들이 들어왔다고? 레이더구나. 아, 직접 쏴야 될 것 같은데. 오, 헤드샷. 아, 잠깐만, 왜 안 써지지? 아, 재장전이 안 됐구나. 뿅. 와우, 와우, 이 맛이다. 아, 한 번 할 때마다 재장전. 아, 레이저 총은 이 맛. 와우, 아우, 빗나갔어요. 또 재장전하고. 와, 이거다 얘가. 내 스타일이다. 와우. 숨어. 어디야. 어디야. 아, 저 안에서. 악감정은 없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뿐. 머리핀값 필요할려나? 담배값. 담배도 뭐 화폐인가요? 이건 총알인가? 시간은 넘친다고! 아, 자물쇠가 너무 튼튼해서 저걸 없앨 순 없고. 어어, 맞았어. 아, 아파. 일로 가자. 걔가 으르렁거리는데 왜 그러니? 영국 통치 반대! 영국이 통치해요, 여기? 오오, 아, 깜짝이야. 아, 나 진짜 마네킹이었어. 아, 여기 저기 역사 자유기념관이래갖고 그 옛날에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런거 전시관이구나. 어? 저기 있었는데? 저 녀석! 아, 지금 오른팔 말고 어떻게 바꾸더라? 여기를? 몸통을? 아, 빗나가고. 오케이, 한 대 맞췄어요. 다시 한번 수그렸는데 오른팔을 빼옴. 아, 또 빗나갔고. 그냥 쏘는 게 낫겠다. 아, 이거는 저기 키보드 마우스로 해야지 조금 괜찮겠네요. 38 구경탄, 파이프 권총, 용접 고글, 레이더 아머 오른팔. 좋았어. 오른팔도 장착하자. 가슴 왼쪽 보호구. 아, 그냥 가슴 보호구. 아, 옷이랑 보호구랑 다른 개념이네. 좋아. 오, 멋져. 완전 배드에스. 좋았어. 무슨 게임인가요? 졸다 깼는데 다른 게임. 새 게임 폴아웃 4 시작했습니다. 자, 어디야? 또 어딨어? 아까 내가 잡은 녀석들이 여기 있나? 루팅하자. 아, 여기서 아까 쏘고 있었구나, 그 녀석이. 아, 여기서. 이거 너머로 이렇게 쏠 수 있나봐요. 철창살 틈으로. 본인이 에임만 좋으시면은 잘 해보실 수 있네요. 아, 나이스. 탄, 각종 탄들이 많아. 좋다. 산탄총 탄환. 그럼 여긴 이제 건물 아니니까 샷건으로 가라고 유도하는 건가? 두 발 들어있네. 더블 배럴 소드 오프 샷건 이거지.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저기 위로 올라가는 게 본 길인 것 같거든요? 밑으로 내려가서 루팅을 합시다. 아, 389경탄 좋았어. 렌치까지. 나도 389경 해볼까? 탄 파이프 기관총? 기관총? 잘못 보았나? 레이더 가죽옷 무기. 아, 짧은 수동식 파이프 총기 소총. 아, 이런 식으로 사자총을 만들었구나.
이건 어셀트 라이플이네요. 요거는 아 요런 게 있고 짱이네. 기관 권총. 요거는 기관 권총이야? 총인데 막 다다다다다 가는 건가? 명중률 46. 와 좋아. 이 게임을 통해서 저의 에임이 향상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가보자. 자유를 라드어웨이 Z 그다음에 누카콜라 병과 스위치블레이드. 스위치블레이드 우리 있어요. 이걸 가져가면 나중에 다 선반에서 해제할 수 있는 건가? 시멘트 자루 이런 것도 필요해요? 야 뭐가 많네. 총알 같은 거 보이면은 빨리 집어야 되는데. 38구경탄. 38구경탄 많이 나오네요. 약간 밀어주는 분위기인데. 그럼 나도 38구경으로. 역시 웨스턴인가? 38구경 쓰는 게 짧은 수동식 파이프 공기소총도 아 이건 308이고 파이프 권총과 파이프 기관 권총. 파이프 권총이지 역시. 파이프 권총 간다. 퓨웅. 턱시도가 있어. 이 와중에 턱시도를 입을 순 없고. 포크, 플라스틱 포크, 테레빈 유 전구. 뭔가 이런 거 나중에 개조할 때 필요할 것 같은데. 서류 한 비었고. 탁상 선풍기도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 댕댕이를 이용해서? 댕댕아 절로 가봐. 제대로 가서 확인하나? 자 여기에 우리는 포대자루 후드 플러스. 아까 아까 우리 저기 레이더를 잡았는데 걔네들이 아 저기 레이저 총 맞고 산산조각 나왔고 지금 눈알이 막 굴러다니고. 아 이런 식이구나. 레이저 총으로 쏘면은 저기 그냥 시체가 남는 게 아니라 다 날아가네요. 아니면 헤드샷이라서 그런가? 은신 중에 바로 뛸 수도 있고. 좋다 좋다. 슬슬 조작도 익숙해져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책상은 비었나? 커피잔. 불키기. 불키기로 볼 수도 있고. 가자 가자 가자. 여기도? 아 이 녀석이었군. 똑같은 놈. 이제 더 올라가거나 다른 구역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진심이야 임마. 여길 뜨자고. 여기서 어슬렁거리다가 총 맞을 개집애처럼 굴지마 엠빨. 우린 여기서 죽치고 있어야 돼. 미친 새. 야 귀는 장식이냐? 어떤 개가 사방에 총을 가리키고 있어. 난 여기서 죽치다 뒤지기 싫어. 맹세컨대 니 개가 출구 쪽으로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나한테 뒤질 줄 알아. 이제 좀 닥쳐. 레이더들이겠죠? 뺨. 왓더. 자 댕댕아 가. 레이더의 몸통을 댕댕이가 물고 있는 사이에 맞춰주시면. 아 좋아. 세발 38구경탄 얻었고 스팀팩 파이프 권총에 가죽갑옷 오른팔 강화 당구채 가죽갑옷 왼쪽 다리 총알도 있는 것 같아. 38구경탄. 아 역시 역시 미국인들의 38구경 사랑인가 이거는? 맨타치가 뭘까요? 버프아웃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가져가지고 미리컬! 자 이거 어둡지만 불도 켜고 올라가 봅시다. 내가 들어가면 니 새끼들 가죽을 다 벗겨버리겠어! 하면서 또 레이더들이
저기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저거를 제가 한번 구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레이더들이 눈치 깐 것 같은데. 누카콜라 자판기. 이거 뭐야?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림자 보고 놀란 것 같은데. 제트 좀 줄여야겠어 아마. 제트가 그 스쿠마 같은 역할이죠. 이 세계에 뽕냐. 하면서 다들 마탱이가 가는 것 같은데 여기 있으니 이자에 이거 나 먹으라게 줬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맞췄고 맞췄고 가자. 뺨 치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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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AP 회복해야 되고. 어 댕댕이를 괴롭히지 마라. 댕댕이를 괴롭히지 마. 오케이 헤드샷. 아 389경탄 들어오십시오. 프레스턴 가비가 문 열었어. 요 루팅만 맞추고 가겠습니다. 포대자루 후드 플러스 이런 거 다 벗겨야 되나? 다 작업대에 설치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현미경? 뭐지? 가져가봐. 현미경이 있고 버프아웃, 원더글루, 페인트풋이 필요할라나? 머리핀과 화려한 머리빛. 현미경, 스크류 드라이버. 자 우리 루팅에 갑자기 정신이 팔려갖고. 아 여기 이 친구만 어떻게 하십니다. 파이프 기관 권총. 아 좋아. 용접곡을 레이더만 오른쪽 다리 플러스. 뭔가 플러스면 좋을 것 같아. 가고. 자 빨리 빨리 여기 레이더들이 있는데 혹시 이들이 납치해간 아이 못 봤어? 이야 당신 누군지 모르겠지만 타이밍 하나는 기가 막히는군요. 전 프레스턴 가비입니다. 커먼웰스 미니맨 소속이죠. 미니맨? 지금 내가 독립전쟁 시절로 온 건가요? 1분 안에 달려와 시민을 지킨다. 뭐 그런 취지로 지은 이름이죠. 그렇지 않았고 변화를 일으키려 합니다. 아 뭐 그랬지만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죠. 이제 살아있는 대원들은 저밖에 없고요. 아 세상이 변했군요.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괜찮으신가요? 자 우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저희가 우리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죠. 여기 무슨 일로 왔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내 아들 때문에 왔습니다. 제 아들이 납치됐어요. 한 살도 채 안 됐는데. 안 됐군요. 유감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죠? 한 달 전엔 20명이었는데 어진 8명. 이제는 5명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렉싱턴에 있는 굴들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놈들이 문제네요. 레이더들. 굴? 굴까지? 좀비가 있어요? 아, 이곳 사람이 진짜 아닌 것 같네요. 굴은 피폭된 사람입니다. 거의 우리와 비슷해요. 생김새가 엉망이고 수명이 길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사람이죠. 하지만 제가 말한 놈들은 달라요. 방사능에 뇌가 썩어 야생화된 그런 부류들이죠. 당신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찢어버리려 할 겁니다. 어쨌든 콘코드에는 진에게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레이더들이 문제군요. 사실 대책이 있긴 합니다. 어? 대책? 잘 됐네요. 말해보시죠. 기발한 생황 하라는 것 하나. 스터지스 알려드려. 지붕에 추락한 버티버드 한기가 있어요. 좀 구형의 전쟁 전보들이지만 탑승자들 하나가 아주 기가 막힌 걸 가지고 있는데 바로 T-45 파워 아머 풀세트죠. 군용이에요. 오 파워 아머? 그게 뭐죠? 파워 아머가 그렇게 뭐길래. 오에스텍에서 만든 내장형 서버 시스템이 달려있다니까요. 작용하면 평범한 따위는 개나 주는 거죠. 강력해지고 튼튼해지고 방사능도 막아주는 데다가. 자, 그 수트를 꼭 가져오세요. 미니건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미니건이라고 하면 그 게틀링건이죠. 미니건이요? 미니건을 소총처럼 막 갈길 수가 있다고? 안 될 것도 없죠. 어차피 뭐 수동 방아쇠 달려 있을 거고 그냥 나쁜 놈들한테 거두고 두두두두두 해버리자고요. 근데 그 아무 말이죠. 연료가 없어요.
한 100년 전에 다 말라버렸어요. 다시 가동시킬 수 있긴 한데 사소한 문제가 있어요. 해결책은 있습니까? 오래된 전쟁 전 FC가 필요할 겁니다. FC가 뭐지? 표준 규격의 핵 융합 코어 말이죠. 예전에는 군이나 몇몇 기업이 쓰던 고품질의 오래가는 핵전지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 찾을 수 있는지, 어디서 하나 찾을지 알고 있어요. 이봐요. 그것만 찾아주면 그 파워 아머를 고쳐주겠습니다. 쓸만하지 않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이분들이 우리 아들을 찾는 걸 도와주겠죠. 좋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것 같네요. 당신이 핵 융합 코어를 파워 아머에 놓고 미니건을 잡는 순간 저 레이더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아, 좋아. 잠긴 보안문을 열어요. 머피 아주머니. 머피 아주머니도 계시고 성난 뭔가가 오고 있어. 저기 우린 도움이 필요한데 볼트 거주자라니 점프수트 쪼가리나 있고 뭘 하겠나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머피 아주머니 도그밋이 도움이 하나는 제대로 물어본 것 같군. 자넬 보니까 말이야 도그밋? 저기 아주머니네 갠가요? 아니 도그밋은 주인의 보호를 받는 그런 녀석이 아니야. 도그밋? 뭐지? 그런 자유로운 영혼은 누군가 올가맬 수 있는 게 아니지. 녀석은 알아서 친구를 사귀는 녀석이란다. 이제는 너와 함께 다닐 거야. 난 보았다 한다. 노망이 났군요. 앞서서 제대로 노망 나셨군요. 네 입장에서 봤을 땐 내가 미친 것 같겠지. 내 재능이 헛소리처럼 들리랄 건 알아. 하지만 아가야, 이 약물은 내게 신만을 보여준단다. 이분도 저 제트 빨고 뽕 빨고 뭔가 예지하고 있다고 느끼는 착각하시는 그런 분이군요. 정말 대단하군요. 과거와 미래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까지 볼 수 있어. 그럼 뭐 퀘스트 같은 거 주시나? 지금도 뭔가 보여. 이 혼란과 소란에 끌려 이곳으로 뭔가가 오고 있구나. 아, 이 약쟁이 할머니 잔뜩 화가 나 있어. 말 겁나 느려. 그게 뭐죠? 주황색 한번 시도해볼까요? 뭔가요? 아주머니 좀 더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설득 실패. 미안하구나 아가야. 내 심안이 뚜렷하게 보이질 않아서. 그래서 매력을 좀 더 올려서 레이더는 아니래요. 퀘스트겠죠. 가봅시다. 준 롱. 동양인인가요? 아니. 마탱이 가셨어. 인지력 버블 헤드 뭐지? 퀵세이브 해놓고 먹어볼까요? 나이스. 인지력이 영구적으로 1 증가했어요.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확대. 아, 무조건 가져가야 되네. 이런 식으로 뭐 다 찾으면 스탯도 올 스탯 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재장전하고 레벨 올랐다고 했죠? 총기광 퍽 있고, 아 좋아. 또 레벨 올려서 매력 플러스 에다가 또 뭐를 올려볼까? 총기광. 아, 하나만 찍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찍어야 되는구나. 아, 좋아 좋아. 열쇠공
통찰력. 통찰력도 괜찮다. 그 다음에 사냥개. 우리 강아지와 함께 매력이 지금 높아갖고 사냥개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물과의 교감. 아나바다. 무기나 방어구를 회수할 때 얻는 부품이 늘어난대요. 이것도 좋은 거 아닌가? 해커. 숙련자 수준의 단말기를 해킹할 수 있는 거. 최신 기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첨단 기술도 할 수 있고. 아, 지능이 짱인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 의문의 사나이도 빨리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고물상 이런 거는 이제 빨리 조금 얻는 거지. 뭔가를, 아, 물론 나중에 찍으면 좋긴 하겠다. 총기 광 레벨 2 되려면은 레벨 올려야 되고. 뭔가 이제 이걸 안 찍으면은 뭔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능을 하나 찍자. 첨단 기술 왠지 해야 될 것 같아. 과학 지능 6이 돼야 돼. 로봇 공학자. 핵 물리학자. 아, 지능이 짱인가? 결국은 지능캐로 가야 되나요? 지능을 올립시다. 똑똑해지겠어. 자, 불 켜고. 연필과 지하철 토큰 필요 없고. 뭔가 핵융합세를. 이제 어디로 가자. 커먼웰스로 나가는 거구나. 이거는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 로딩이 있어서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내부를 좀 더 뒤져볼게요. 아직 다 안 본 것 같은데. 아, 로딩이 꽤 있구나. 맵이 상당히 큰가 봐요. 밖에 나왔다. 댕댕이 이름은 도그밋이었구나. 기록 재생한다. 개인기록. EMP following nuclear detonation. EMP 맞고, 아, 핵폭발로 인한 EMP 맞고 군 헬기가 추락해서요. 모두 사망했고 요게 남은 거구나. 탑승. 오, 이렇게 열고 타지는. 야, 얼굴 집어넣고요. 내 배터리가 없다고 했으니까 전력 없음. 전력이 없어서 이동은 되네요. 오, 절콩. 아, 라이트도 켜고 이렇게. 전력이 없어서 그럼 뭘 못하는 거지? 싸울 수는 있나? 아, 내가 가지고 있던 총 쓰고. 전력 없어도 될 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너무 느린 게 문제인 건가? 나갑시다. 여기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그 추락한 헬기인데. 여기서 미니건을, 저걸 타고 미니건을 집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 해봐야겠다. 쩌네. 미니건을 활성화. 전투가 일어났는데. 콩코든에게 내의 적을 섬멸하세요. 어디야? 와우. 와우.
와우. 어디야 어디야. 와우. 어. 자 이렇게 하면 근데 저기 낭비가 심할 것 같아. 미니건. 미니건을 빨리 달라고 하는데. 미니건으로 깨는 퀘스트인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쿠쉬. 멋쩡. 미니건 아까 집지 않았나? 아 잠깐. 미니건 떨구고 온 것 같은데. 다시. 미니건 떨구고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자 다시 빠르게 재생도 하고. 자, 타고 전투가 일어나고. 가자. 받는 피해를 죽이고 낙뎀을 없애줍니다. 아 낙뎀이 없어지는구나. 자 미니건 활성화. 머니 응? 자 쓸어주시고 점프해서 꾸쉬. 아 이것도 약간 시작하자마자 OP 각인데? 아 에임이 많이 벌어지네요. 어딨어? 적들 어딨어? 일로와. 아 좋아. 화끈하게 쓰러지고. 또 저기? 아 너무 멀어. 너무 벌어져. 걸어가자. 그릿을? 뭔가 겁나 안 맞지만. 자. 자, 오! 뒤폭발, 오! 아, 좋아요. 전력 없다면서 잘 만드네. 또 어디야? 처리. 어, 뭐야. 뭔 소리. 뭔 소리야. 오! 데스클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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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오, 뭐야, 어떻게 해요? 오, 아, 체력이 낮아요. 어, 피해야 되나? 어. 데스클로는 지금 이길 수 없는 건가? 아, 어쩐지 너무 OP다 했는데, 너무 저기, 세다 해갖고, 시작부터 밸런스 붕괴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아, 보스전이었네. 저거는 잡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진짜 버리고 도망가야 되나?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될지. 미니건을 장착하고요. 가자. 뛰어서 우쉬 내려가고. 어? 숨어버렸네 그 친구는. 나이스. 그리슬. 빠른 이동 같은 거 없나요? 지금 그 연료가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안 돼요. 뭔가 요거를 입고 싸우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긁어주고. 자 우리 댕댕이 지금 여유 부리고 있고. 저기 또 한 명 오고. 불도 켜고. 이제 이때쯤 나오는 거
생긴 것만 있으면 부스터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연료가 없대요. 연료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어디야? 어디서 따콩따콩 내고 있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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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온다. 야! 야! 아 이거 깨라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왜 이것들은 곱게 드시지 않는 거야? 어 이거는 그거 안 되나? 배츠가 안 되나?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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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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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이거는 배츠가 안 되네요. 빠져 빠져 빠져.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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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어우 야 재장전하고요. 아 오 여기서 먹고 싸워야 되나? 아픈데 내려야 되나? 여기서 스팀팩 먹는다고 그게 될까요? 의약품. 아 의약품 의약품 스팀팩. 아니 이거는 기계가 망가지는 것 같은데 그죠? 어 되네. 아 조금 차는 거 봤어요. 데스클러 나올 때는 저기 저거 벗고 튀던가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그냥 막 갈기면 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트 저 잡몹을 없애면 뜨는데 아 리부트 해놓고 아 절로 먼저 갈 수 있구나 데스클러가. 야, 어 걔가 위험해? 걔 죽을 수도 있어요? 어우 이거 스턴 먹어갖고 스팀팩으로 치료. 화면도 안 보여줘. 스팀팩 빨리 어 빡세 스팀팩. 어 두 개 먹어. 데스 어 공격을 넣을 틈이 없는 게 그게 문제인데요. 또 잡혔어. 빨리 어 갈겨. 아 어우 아파. 어어 사망각인데 아 와 이거 깨라고 있는 거예요? 어렵네. 그럼 재장전을 미리 해놓고 지형지물을 어떻게 이용할 거 없나? 이제 뜰 때 됐거든요 걔네가. 오케이 저 뜨면은 우리 최대한 빨리 지형지물을 이용하자. 아 못 올라가. 안돼 야. 오오오오 안 되겠다. 내려 내려 빠른 게 짱이야. 아 잠깐만 미니건을 내가 들고 있구나. 미니건 들지 말고 어 저격 들어가 튀어 설마 따라 들어오겠어. 건물 아닌데. 아 나 진짜 와 세다. 데스클로는 더 강력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초반에 배치시킨 것 같은데 옥상으로 올라가면은 저격 가능하지 않을까요? 빨리 옥상으로 가자. 우리 미니건은 그러면 내가 인벤토리에 갖고 다닌. 아 그렇구나 이 무거운 미니건을. 옥상으로 빨리 가자. 옥상으로 올라와. 저기 내려가라고 뜨는 것 같은데
옥상에서 저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어디로 갔더라? 이쪽으로 갔었나? 아닌데? 아 맞다 이쪽으로. 아, 네 실종된 아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